안녕하세요. 행복을 만드는 여자 복동입니다. 오늘은 야채죽을 써볼 텐데요. 이 쌀은 어제 이거를 밤에 깨끗하게 씻어서 밤새 불려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불려놓으면 이렇게 되거든요. 이제 이렇게 해서 다시 헹궈서 놓은 상태고요. 야채도 지금 이제 여기는 여러분 야채 다지는 거 다 아시죠? 근데 이런 거는 기본이고 이제 그 죽을 끓이는 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것부터 시작할게요. 근데 야채는 이제 냉장고에 있는 거 모든 거면 다 됩니다. 같이 한번 시작해볼까요? 달궈진 후라이팬에 야채부터 넣으시고요. 참기름은 조금만 넣고서 볶아주세요. 볶아주시고요. 이거는 센 불에다 해주시면 돼요. 이게 색이 이렇게 이제 투명해지면은 이때 물을 버릴 거예요. 물은 넉넉히 버주시면 돼요. 쌀도 가장 중요한데요. 물기가 너무 없어도 이게 물어붙거든요. 그러니까 물기가 좀 있는 상태에서 이제 참기름을 한 스푼 정도 넣어줄 거예요. 센 불에다가 볶아주세요. 이게 가장 중요하고 그냥 물만 버서 하는데 물하고 그냥 물만 버서 하는 거하고 볶아서 하는 거하고 전혀 틀립니다. 맛이. 이렇게 하면은 이제 죽이 빨리 이제 익고 아주 감칠맛이 있어요. 볶아서 넣는 거하고 조금만 참고하시면 됩니다. 볶을 때는 센 불에다 해주셔야 돼요. 이렇게 이제 밥처럼 이렇게 되거든요. 걸쭉하게 이제 이걸 익은 거예요. 익은 상태에서 야채에다가 이렇게 부어주세요. 두 가지 다 볶았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들러붙지 않아요. 버진다.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끓으면은 이제 슬슬 그때서 해서 이렇게 잘 섞어주시면 돼요. 여기서 더 묽게 쓰고 싶다 하면 더 물을 더 부으시면 되고요. 소금은 반 정도 넣을 거예요. 각자 그것도 비율에 맞게 해서 드세요. 됐습니다. 이제 깨는 이렇게 믹서기에다 갈아도 되는데 이렇게 조금씩은 한 번씩 이렇게 비벼서 놔주시면 잘 되거든요. 뭐든지 쉽고 간단하게 합니다. 아, 이제 죽이 식어가지고요. 보관이 중요한데, 위생팩을 반으로 잘랐어요. 이렇게 반으로. 이렇게 해주시고, 깔아주고, 그 다음 밥을 깔아놓을 거예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쫙 펴준 다음에, 이렇게 덮어주시고요. 판판하게 해주세요. 그런 다음에 이런 거로 이제 먹을 만큼씩 이렇게 소분을 해놓으세요. 얼마큼 먹을 건가 생각을 해서 애기가 먹을 것 같으면 애기 먹을 만큼만 이렇게 해서 딱 분리를 해주시는 거예요. 이렇게 이것도 이렇게 딱 해놓고 여기도 이 정도. 저는 이제 엄마를 드려야 되니까 어른이 되실 것 같으면 좀 넉넉히 하시고 애기가 먹을 것 같으면 이렇게 더 소분을 해놓으세요. 이렇게
그래서 손으로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아주 잘 떨어져요. 이렇게 해갖고 이제 완전히 손에 들어가죠? 이렇게. 이렇게 해놓으시면은 이제 저는 냄비에다가 물을 좀 약간 넣고서 이렇게 끓여요, 더. 이렇게 해서 그 냉장고 약간 센 데다가 넣거든요. 너무 세지 않고 보통에 이거 좀 이렇게 넣어도 이렇게 돼요. 이 정도로 아직 세게 얼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뚝뚝 터가지고 이렇게 넣으시고 아이들 같으면은 이제 이렇게 조그만 락앤락통에다가 다 담아가지고 약간 센 이렇게 오래 두고 먹을 것 같으면은 냉동실에 넣다가 그리고 좀 먼저 먹을 것 같으면 냉장실에 넣다가 드시면 돼요. 그래도 이렇게 한번 써놓으면은 요긴하게 줄 수 있고 저는 이제 이렇게 해놓은 이유가 녹두죽을 드렸다 이걸 드렸다 다른 걸 드렸다 했기 때문에 이거를 이렇게 냉장 보관하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드시면 또 새로운 또 영양 간식이 되죠. 약간 죽을 걸쭉하게 한 이유는 이렇게 데필 때 물을 조금만 부어주시고 이거 엄마가 상황에 따라서 지금 이제 많이 못 드시면은 이걸 좀 묽게 하려고 이렇게 묽게 하려고 지금 이렇게 좀 되게 썼습니다. 이렇게 묽게 쓰면은 보관하기가 좀 그래서 이렇게 금방 입혀갖고 또 간도 봐가지고 여기서 이제 물을 벗으니까 좀 삼삼하면은 간을 좀 봐갖고 이렇게 되면은 금방 데펴지거든요. 이렇게 해서 드시면 돼요. 여러분 도움이 되셨나요? 항상 쉽고 빠르고 맛있게 영과하는 복덕이 채널에 많이 많이 놀러오세요.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